건강스러운 그런 배가 지나가네요. 저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보니까 수초가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신기하다. 오징어를 지금 팔고 있는데 구워서 파나봐요. 한 거 비슷하네. 한때는 뭔가 영화롭던 배였던 것 같은데 사람들도 많이 오고 리버라운지 카페 앤 레스토랑인데 지금은 텅텅 비어있네요. 근데 뭐 영업을 하는 것 같아요. 이 테이블 세팅도 조금 돼 있는 것 같고 또 저기 깃발도 살아있네요. 깔끔하네요. 근데 진짜 뭔가 유령선 같은 그런 느낌이다. 진짜 오래되고 여기에는 프놈펜 나이트 마켓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근데 저쪽 정문을 들어가면은 뭐 검사도 하고 막 그러는데 여기 그냥 사람들이 막 들어가네요. 한번 저 사람들 따라서 들어가 볼게요. 그냥 되게 형식적인 검사예요. 뭐 여권 보여달라고 그러고 여권 보면 뭐 어떨까. 나이트 마켓에서 밤에 와야 되는데 뭐 굳이 밤에 올 필요 있겠어요. 뭐 하는 거는 비슷비슷하고 저 길거리 음식 잘못 먹으면은 다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다친 게 아프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길거리 음식은 웬만하면 지양하는 거. 우와. 근데 비주얼은 끝내주네. 우와. 상 펴다 말았네. 이런 거 먹어도 될 것 같은데? 감자튀김, 새우튀김 같은 거. 야, 파리들이, 파리가 있다. 길거리 음식이 약간 깨끗하게 저거 되는 것 같진 않고. 아쉽습니다만 길거리 음식은 안 먹은 걸로. 게스트하우스에서 자는 것도 전 약간 좀 별론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게스트하우스는 정말 여러 사람들이 같이 자야 되니까 좀 위험하긴 위험하잖아요. 솔직히 이게 가능하면 타지에서는 병 안 걸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게스트하우스에서 잠을 자면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뭔가 일단 제가 코를 골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미안하고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는 편인데 움직이면 소리 나고 막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침대 2층에서 내려올 때 삐걱거리는 소리도 좀 미안하고 또 씻고 다시 들어오고 공용이잖아. 공용 화장실 막 공용 그 샤워시설 이러니까 오고 갈 때 좀 미안하고 이래서 그 한 만원, 2만원 아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게스트하우스는 잘 이용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여전히 이런 분위기입니다. 매직스틱 아이스크림이에요. 뭐지? 죽순? 아, 죽순이다. 한번 먹어볼까? 1달러? 아, 이거 우리 옛날에 동네에서 많이 유행했던 그거다. 초콜릿, 이게. 이걸 많이 먹는. 죽순. 코코넛 컵. 귀엽다. 여기 계신 분들 몸매들이 엄청납니다. 뭘 먹어서 이렇게 다 잘록하지 허리가? 내 배는 지금 장난 아닌데. 사실 저도 캄보디아 있으면서 살 좀 많이 빼겠어요. 코로나 이후로 제가 한 5kg 쪘거든요.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좀 다이어트 했으면 좋겠는데 봐서는 지금 다이어트 할 분위기 아닌 게 음식들이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있다가 더 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와. 너트도 되게 많이 들어 있어서 아이스크림하고 잘 맞고. 괜찮다.
old are you? 9. Very good. 7. 7. Maybe 2. 2. 귀여워라. Goodbye. Goodbye. 어마어마하네. 밤이 되니까 되게 거리가 활발해지고 있어요. 매연도 좀 나고 못 그럴 정도는 아니긴 한데 매연이 나도 이렇게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맛난 저녁을 먹으면서 불포를 지금 즐기고 있습니다. 이제 저녁이라 약속 가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복장들이 조금 화려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다들 어디로 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또 어디서 놀아야지 지금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래도 아까 봤던 그 바랑 그 펍들이 있는데 그쪽으로 갈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 폭탄을 맞은 것 같은 건물인데 그 뒤 저기 포지타노라고 하는 루프탑이 보이네요. 저 아래가 메콩강인데 메콩강 뷰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가볼게요. 어우, 너무 멋있는데? 여기는 음료수 도매로 파는 데인가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음료를 박스채로 다 샀고 지금 가고 있는데 식당 하시는 그런 분들? 그런 느낌이 드네요. 여기도 저 타이거 맥주. 와, 저 라운지 잠깐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너무 다 가버리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저기 한국분들 계시네. 서퍼도 한국분들 키가 나잖아. 아주 뷰 좋다. 라 크로세테 뭐지? 아이스크림 같은데? 와, 맨발로 이걸 와, 재밌다. 뒤에 지금 노래 소리가 갑자기 커져가지고 지금 녹화를 하려고 했는데 소리가 음악 틀어놓고 여기 춤추고 있어요. 약간 중국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풍경인데 밤에 이렇게 춤추는 사람도 있잖아요, 광장에서. 아, 진짜. 뭐 어쨌든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캄보디아를 지금 와야 되냐? 저는 지금 먼저는 멕시코 가려고 했었는데 멕시코 가는 일정이 어그러졌던 게 오미크론 터지고 나서 좀 어그러졌거든요. 캐나다 항공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캐나다에서 내부 환승을, 국내선 환승하는 사람들은 하루 퀄런틴을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제가 못 가게 됐고요. 항공편도 멕시코가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거의 없었죠. 그리고 방콕 가는 것도 결국에는 서류도 너무 많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안 가게 됐고, 그래서 결국에는 캄보디아로 오게 됐고요. 캄보디아 지금 꼭 와야 되냐? 뭐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굉장히 입국이 간단한 게 PCR 테스트 72시간 전에 한 거, 그것만 들고 오면 됩니다. 물론 백신도 맞아야 되긴 하는데 그 두 가지만 있으면 이비자도 안 있어야 되네요. 뭐 얼추 세 가지만 있으면 들어오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돈만 내고 들어온다. 비자 가격이 한 36불 되는데 그 돈만 내면 쉽게 들어올 수 있고 굉장히 관광객들에게 우호적입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지금 이 동네 다운펌, 다운펜, 한마디 얘기하면 다운타운, 약간 아랫동네죠? 그 뭐 강남 같은 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동네에 오게 되면은 서양인들이 되게 많고 그리고 음식도 이제 그들에 좀 맞춰져 있다 보니까 굉장히 관광객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음식들인 것 같아요. 약간 길거리에 있는 그런 상점들 음식들, 가게들 음식들도 먹기가 굉장히 편하고 부담이 없더라고요. 가격도 비싼 것도 있지만 싼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가격은 다른 그 프놈펜 캄보디아 지역들에 비해서는 비싼 편인 건 맞아요. 근데 특히 우리가 막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비싼 데는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마사지 같은 경우에도 10불, 12불이면은 1시간짜리 전신 마사지를 받을 수 있고 펌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자면 더프샵 같은 데는 한 4만 원 정도 내야 되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반값도 안 되는 3분의 1 가격이니까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이렇게 힘든 가격은 아니다. 그리고 호텔도 정말 제가 머무는 호텔이 10불짜리입니다. 독방이고요. 물론 여러분 추천을 드릴 만큼 괜찮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잠만 자고 짐만 놓고 돌아다니고 또 이 짐을 여기다 짐을 놓고 다른 지역으로 왔다 갔다 하기에도 부담이 없어요. 제 짐이 굉장히 많은데 한 29인치 캐리어가 24kg 정도 되고 나머지 백팩 두 개가 한 12kg 돼서 총 36kg인데 이걸 들고 여행을 한다는 게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곳에다가 베이스 캠프를 차려놓고 제가 머물 수 있는 30일 이내에 여러 군데를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앙크로트를 간다면 갈 수도 있을 거고 한 2박 3일 잡고 갔다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시아누크빌 같은 데도 갔다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는 여전히 프놈펜, 캄보디아가 있다는 점을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생각보다는 음식들이 잘 맞아요. 제가 26일 동안 터키에 있었는데 터키 음식들이 자꾸 먹다 보면 질리거든요. 약간 뭐 지역별로 조금 다르긴 다른데 약간 그놈이 그놈이고 또 어떤 특정한 지역을 가더라도 다른 지역에 있는 케밥이 또 들어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비슷해요. 근데 여기는 일단은 제가 첫날 뭐 두 끼밖에 안 먹었지만 음식들이 약간 태국 음식, 베트남 음식, 그리고 중국에 있는 그 남쪽 음식들 그런 음식들이 섞이다 보니까 굉장히 독특하고 또 한국 사람 입맛에 맞는 매콤한 맛의 그런 음식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식 때문에 고생하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또 지금 2월달인데 낮에는 좀 덥거든요. 30도까지 올라가는데 아직 습도가 높진 않아요. 그래서 3월달까지는 여러분들이 오셔서 돌아다니기 좋고 지금 보면은 여기 지금 저녁 6시 20분이거든요. 근데 20분인데 되게 한국의 늦 여름처럼 시원해요. 저 지금 반팔 반바지에 운동화 신었는데 지금 사람들의 그 복장들을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편한 복장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있는 이곳 같은 경우에는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나이 많은 백인들이 많더라고요. 은퇴하신 분들. 그 은퇴하신 분들이 저렇게 현지 여성들하고 이렇게 황혼을 보내는 것도 어차피 여자분들은 여자분들 선택이고 또 저분들은 저분들 선택이니까 그런 이해관계가 좀 많은 것 같은데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만큼 여기가 살기에 좋은 동네라는 것을 보여준 것 같아요. 일단은 백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면은 한국인들도 지내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한국인 분들이 프놈펜의 이쪽 지역에 조금 사신 것 같고 저 여기서 또 공항 그 사이 한 중간 정도 한 차로 한 5분 6분 거리에는 이제 구형 아파트 대단지가 있어요. 타운. 그래서 그 타운에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